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민간과 국방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표적제압용 비살상 스마트 권총 개발. 저위험 스마트 대체 총기는 치안 활동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권총은 과도한 화력에 대한 대응 논란 문제로 현장 활동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면서 실용적인 치안유지 활동이 가능한 저살상 무기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저살상탄과 공포탄, 총기, 스마트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물리력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본 기술에서 새롭게 개발된 저살상탄은 격발 시 다리, 대퇴부나 팔 등의 부위 기준 피부 조직에 5에서 7cm가량의 피해 정도로 설정되어 위험도가 낮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존의 보통탄과 공포탄도 목적에 따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기 손잡이 아랫부분에 삽입되어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스마트 모듈은 탄의 에너지값에 따라서 격발된 탄종을 식별 저장하고 지평면을 기준으로 한 총구의 고각에서부터 사격 당시의 위치와 시간까지 기록 저장합니다. 2017년 시작하여 2020년 10월 최종 평가를 완료한 적정 물리력을 갖춘 스마트 대체 장비는 이후에도 화기 내구도와 기능 결함을 보완하고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등 끊임없이 성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한국인 체형에 맞는 경량화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화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는 본 기술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추가적인 수출 시장 확대와 함께 국내 15마 운용 및 치안 현장 도입 등 다양한 치안 군수 분야에서 활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완성한 민군 기술의 결정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우주로. 민군 기술 협력 사업.